엄마, 오후에 수술이래. 설마 들어가. 수술 오후 3시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이시면 안 됩니다. 물도요. 보호자분 이거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예. 잠깐만, 보영아. 예? 수술도 여기서 해야 되나? 응급은 그렇다 쳐도 수술은 삼진병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병원 가시려고요?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환자 상태가 응급이라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가 내 친구가 있으니까. 아, 친구한테 빨리 전화하든지 그럼. 알았어. 잠깐만. 진짜. 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뭘 빨리 결정을 하든지 맨날 뭐 하는 거야, 진짜. 내일밖에 안 돼. 도영아, 네 백으로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알았다. 삼진은 내일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서 오늘 하냐 삼진 가서 내일 하냐 그게 문제네. 여기서도 민혁이 상태가 급하니까 오늘 잡은 건데 하루 더 늦추면 안 돼, 아빠. 그래도 뇌수술은 보통 수술하고 달라서 의료진 수준이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글로 가요? 잠깐만, 여기 의료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의료진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삼진병원 정도 되나? 예? 그런 걸 여기에서 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제 생각엔 이건 시간을 다투는 거지 고난이도 수술은 아니라서 가봤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민혁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빨리 지금 결정해. 여기서 하든지 가든지. 잠깐만. 아유, 미치겠네 진짜. 됐어. 여기서 그냥 해. 수술해 주세요. 아이 참, 막 그렇게. 난 몰라. 여기서 했다 잘못되면 난 몰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왔어? 밤새 그날 일 쳤는데.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리님도 나오셨잖아요. 나야 뭐 팀장님이 나오라 그래서. 아, 어젯밤 대표님 얘기 들었어? 네? 대표님이요? 무슨... 어젯밤에 대표님이 로비에서 추락한 걸 경비가 발견해서 병원에 싣고 갔대. 정말요? 네, 대표님. 아, 2층 로비에서 봐. 그래서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몰라. 그래서 팀장님이 알아보러 어떻게 되셨대요? 아, 네, 김 이사님이 고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염려 말라 그랬다네. 다행이네요. 아, 근데 누가 그런 거래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추락할 리는 없고. 모르지. 행성 때문에 그랬나? 아, 뉴스 보니까 어제 충격받고 자살 기도한 사람 많던데. 그런가? 그놈의 행성 오면서 세상도 난리지만 우리 회사만 해도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 그러게. 아, 배진리 씨는 또 왜 와서 오 이사한테 그 난리를. 배진리 씨 왔나요? 아침부터 또 해프닝이 있었지. 아침부터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리 씨! 그날 일 진짜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어제 지구 종말이니 뭐니 하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 뭐 이렇게 약하게 살 필요 있었나? 하면서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놈 있길래 확 선빵을 날려버렸죠 뭐. 잘했어요.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나도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회사도 그냥 다시 다닌다 그래버릴까? 다녀버려요 그냥. 아무튼 어제 행성 때문에 별일이 다 생기네. 내 친구는 애인이 있었는데 어제 소동 때 갑자기 절친 남자친구 찾아가서 고백하고 둘이 사겨요 오늘부터. 와, 대박. 진아 씨는 어제 그 시간에 뭐 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저요? 저는 뭐 별거 없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사실은 제 얘기예요. 뭔데요? 옆집에 뭐라 그래야 되나? 남자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똥까지 튼 100% 친구인 남자 사람이요. 근데 어제 행성 온다 그랬을 때 우연히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뭐 다 죽는다니까 너무 무섭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키스를 하게 됐는데 전 사실 첫 키스였는데 암튼 그러고 나서 아침에 마주쳤는데 갑자기 막 어색어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그런 거예요?
키스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져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런 건가? 아닌 것 같은데.